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야. 자, save precious memories with your own souvenirs. 뭐야? 자, 너만의 기념품을 가지고 소중한 기억을 간직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만의 기념품으로 소중한 기억을 간직해라. 너만의 기념품으로 소중한 기억을 간직해라. 자, 여기 own 같은 거 여기 소유격 뒤에 own 쓰면 강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만 이렇게 한 거죠. My own car 하면 my car 나의 차. My own car 하면 나만의 차. 뭐 이 정도 알죠? 자, in the end 결국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마침내 뭐라는 뜻이야. Travel is really about personal memories and unique experience. 여행은 개인적 기억 그리고 독특한 경험에 관한 것이다. 결국 여행은 정말로 리얼까지 넣으면 정말로 개인적 기억과 독특한 경험에 관한 것이다. 됐어요? 자, 근데 된 나누어 대 주격 이러이러한 이렇게 되는 거죠? 대. 자, 여기는 will 다음에 컬러가 나왔어. 원래 컬러 뜻이 뭐야? 색깔, 그치? 근데 will 다음에 나왔으니까 얘는 품사가 뭐로 쓰인 거예요? 조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동사. 그러면 얘 뜻이 뭐야? 물들이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in reach예요. 선생님이 en이 붙으면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부정? 부정이 아니라 자, 우리 봐봐. reach가 뜻이 뭐야? 부유한. 그죠? 아니면 풍요로운 이런 뜻이야. 근데 in이 붙으면 이건 make의 의미야. 풍요롭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죠? 이런 거 비슷한 거 in large 크게 만들다. 자, 우리 숏이 뭐예요? 숏? 짧은이잖아. 숏은 뭐야? 짧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짧게 하다, 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en이 make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경험과 기억이야? 자, soul이 뭐죠? soul? 영혼. 그치? 근데 뭐 마음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리고 어떨 땐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그치? 근데 여기는 마음이야. 뭐 마음이나 영혼이나 똑같죠. 너의 마음을 물들이고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너의 마음을 물들이고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자, 근데 여기서 마음을 물들인다라는 말이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죠. 비유적으로는 비슷한 거죠. 그지? 자, 내 삶은 흑백이야. 색깔이. 그럼 어떻다는 거야, 삶이? 내 마음은 색깔이 흑백이야. 그럼 어떻다는 거야? 내 마음이 흑백이라고 표현한다.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야, 되게? 안 좋다. 단조롭다, 단순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치? 아, 근데 내 마음은 무지개색이야. 막 그랬어요. 그럼 뭐야? 마음이 되게 좋다.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너의 마음을 물들여둔다는 건 여러 색으로 물들인다는 거니까. 그치?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알겠어?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쓰는 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치? So, 그래서 자, the next time은 다음에 뭐뭐 할 때 이거야. 다음에 you think about grabbing a souvenir. 자, 너가 자, grab은 잡다야, 잡다. 알죠? 짚는 거. 기념품을 잡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자, 그래서 다음에 너가 어떤 기념품을 잡는 거에 대해 생각할 때 자, as는 여기서 로써로 하면 돼요. 로써. 자, 뭐로써? A reminder of your trip. 너의 여행이 리마인더 뜻이 뭐라고 했죠?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것. 이 알 붙었으니까. 그치? 리마인더라고 적어도 돼요. 이제 해석은. 너의 여행의 리마인더로서. 이렇게 적어도 돼요. 해석은. 저 리마인더 같은 것도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쓰는 거 나올 수도 있어요. 리메인하고도 헷갈리지 말고. 그치? 자. 다음에 이렇게 할 때 기억해라. 이게 명령문이죠, 그죠? 다음에 이렇게 할 때 기억해라. 됐어요? 자, 이거 또 다음에 뭐뭐 할 때니까 그냥 가볼게. 오랜. 위를 안 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bout 전치사니까 이거 뭐 쓴 거예요? ing, 알겠지? 이거 be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원래는 grab이야, grab, 알겠지? 오케이? 근데 여기 be를 더 붙이는 거야, ing 할 때. 자, 뭐를 기억하래요? 땀땀이가 이게 원래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법 파트, 뭐도 문법 파트라고 했어요? 이게 1과 whatever, so that하고 whatever, 알겠지?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Whatever captures your own priceless moments. 자, priceless 이거 저번에 시부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지만 priceless 뜻 뭐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래서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치 있는이에요? 가치 없는이에요? 가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이 단어 이번에도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적어줄 테니까 나오지 않더라도, 그치? 이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소중한이라고 해석하면 돼. 소중한, 그치? 우리 invaluable도 뭐였어? 가치 있는이죠?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이런 뜻이니까, 그치?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capture는 잡다니까 뭐야? whatever에서 어떻게 돼요? 너만의 소중한 순간을 사로잡는 어떤 것이든. 알겠지? 우선 적으세요. 너만의 소중한 순간을 사로잡는 어떤 것이든. 자, will be better, 더 좋을 것이다. 자, 뭐보다? than any souvenir, 어떤 기념품보다. 자, 끝났죠? 갑자기 뭐라고요? 주어동사. 그리고 여기도 목간대 생각된거죠? 대지라고 하면 돼요. 대. 어떤 기념품이야? You can easily buy with money. 너가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됐어요? 자, 그러면 요 whatever절이 여기까지죠. 이 whatever절은 지금 명사절로 쓰인 거예요? 부사절로 쓰인 거예요?
명사절. 왜? 요거 없으면 지금 뭐가 빠져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빠지지?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로 쓰인 거야. 그치? 오케이? 자, 명사절로 쓰였다는 건 뭐랑 똑같다는 거죠? anything that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저 whatever any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로 바꿀 수 있고, 자, 뭐는 안 된다는 거야? whatever를 부사절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죠? 똑같은 표현이 뭐였죠? whatever나 뭐 whenever 이런 거 부사절일 때는 no matter what. 알겠죠?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부사절일 때, 얘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부사절로 쓸 때는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서술형으로 이것 때문에도 나올 수 있지만 여기 때문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이 내용이 지금 최상급 표현이야. 최상급 표현. 알겠어?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 그냥 요 앞에다가 최상급 표현이라고 하나 적어놔. 알겠지? 최상급 표현.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상급 표현 봐봐.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예은이는 교실에 있는 어떤 소녀보다 이뻐. 더 이뻐. 그럼 어떻다는 거야? 가장 이뻐.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자, 너의 소중한 순간에 간직하는 어떤 것이든 어떤 기념품보다 더 좋아. 그럼 뭐가 제일 좋다는 거야? 이게 제일 좋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돈으로 산 것보다 그냥 네가 너의 소중한 순간을 간직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알죠? 최상급 표현. 자, 근데 거기서 이것도 옛날 문법이지만 여기다 이거 적어놔. 이건 그냥 암기해야 돼. 여기다가 SX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몰라, 학교 선생님이 그냥 대충 갈 수도 있지만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알지? 이건 그냥 암기해야 돼. 이건 뭐. 자, 왜 그러냐 봐봐. 아까 한국말 예문으로 해볼게요. 예은이는, 우리말로는 이게 더 자연스러워. 예은이는 교실에 있는 어떤 소녀들보다도 더 예뻐. 이게 우리말로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잖아. 근데 거기서도 걸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걸이라고 해야지. any 걸이지. 알죠? 그래서 여기도 어떤 기념품들보다도 더 좋다라고 의미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S 쓰면 안 돼요. 알죠? 이건 이제 좀 옛날 문법이지만 학교 선생님이 많이 적어주면은 나올 수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